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 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대덕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더존 비즈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KT알파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코스피 2400선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단 이제 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이 이제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낙폭 가대 업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의 상승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대비했을 때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낙폭 과대 흐름,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낙폭 과대인 시 업종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움직임이긴 한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연초 이후로 해서 높은 수익률이 났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뭐 지금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어제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낙폭 과대 인식이 있었던 종목들이 뭐 헬스케어 엔터가 될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못 갔던 종목들, 업종들 헬스케어 엔터 쪽으로 저가 유입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뭐 쉬어가느냐 아니면은 낙폭 과대 업종들이 뭐 주도를 하느냐 뭐 이 정도 차이가 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업종별 개별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업종별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잔잔해진다라고 하면 수급을 끌어들일 것이고 업종별 개별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종별 개별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투자 심리가 뭐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켜봐야 되는 게 맞더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좀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보합으로 좀 많이 좀 마감을 좀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일본 증시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어제 홍콩 증시도 많이 올랐었죠. 이 중국 쪽에서의 이 투자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콩 증시가 수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반등 여력을 연속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슈나 모멘텀은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여력이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은 이 배터리 뭐 기업들이 뭐 신저가를 쓰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 그전에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이 활력이 좀 그 못 찾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증시가 좀 그 주가가 좀 선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모멘텀이 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증시 자체를 어떤 개별 종목 양세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좀 시장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모멘텀을 좀 기다렸을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증시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대덕전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쉬어가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뭐 PCB라는 이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 공급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98억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594%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긴 했고요. 또 이제 그 FCBGA나 DDR5 같은 고부가 제품의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막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영업이익이 932억 정도로 2023년 대비한 24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올 한 해 동안의 뭐 뷰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PCB 업체죠. 대덕전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도전비즈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보여주는 부분은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봤을 때는 온 디바이스 AI에 의한 이 도전비즈나 AI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진출이나 여러 인프라 그 전부터 활용했던 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이 새로운 어떤 수익원을 창출할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4분기 시작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ERP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증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 그 도전 비전이 이 사업에 대한 좀 구조조정 노력이 지금 빛을 발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외주 영역비나의 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한 그 20% 이하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올해는 이제 20% 이상까지 이런 말씀드렸던 구조적 노력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최근에 한 그 43,000원이죠. 그 이상인 이 40,000원 중도 아니면은 40,000원 후반까지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 비지온의 추가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더존 비지온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